안녕하세요. 달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쪽 길가 쪽 벽면을 끝냈고요. 지금은 이쪽 이제 정원 쪽 내부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외곽 쪽은 이렇게 저희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외벽을 나무로 방부목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약 1200번의 PCG를 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PCG라 다 손가락 빵꾸도 나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가 한 1m 20 정도 얘는 레틱스로 이렇게 마감을 할 겁니다. 일단 샘플로 하나 지작을 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쪽은 좀 땅이 좀 높고 저쪽은 좀 땅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 실 띄워놨고요. 여기 높이에 맞춰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방부목 하시고 나서 기둥 보통 요걸 이제 보강석 같은 걸로 많이 하실 거예요. 콘크리트로 된 거 그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거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이런 걸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좀 작은 거 싼 거는 한 12,000원, 14,000원에서 비싼 거는 한 2만 얼마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는 이 앞쪽은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쪽이 정원 쪽에 이렇게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쪽은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진순히 원래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쪽에다 나무 심고 해서 하면 이 앞쪽에 있는 언덕 산을 저희 정원으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순이가 나가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길 막아야 돼요.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진순이가 뭐 점프 뛰거나 막 어디 철망에 매달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그냥 경계만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작업을 할 때 그 지주석 같은 거 그거 지주돌 그걸 사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르코로 하고 있어요. 이 보르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200원이거든요. 6인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크기가 상당합니다. 자, 요거를 바닥에다 묻고 안에다 흙을 좀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작업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바짝 붙였지만 여기는 한 요만큼 정도 띄워서 지금 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흙에서 띄워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기둥을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벽하고 연결되게끔 1m 20 정도만. 왜냐면 이쪽까지 너무 답답하게 막아버리면 정원이 너무 답답해지거든요. 정원 너무 답답해지니까 이쪽은 열어갖고 이쪽 앞에 있는 정원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저 우측에 뻥 뚫려 있죠? 저기도 나중에 작업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골집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저쪽은 이런 느낌 보시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6인치 보르코로 해서 이렇게 철물 요거 철물 팔거든요. 인터넷에 400원인가 팔아요. 400원. 그래서 토탈 800원이고 1200원이니까 2000원. 그러니까 이 지주대를 2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뭐 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하시는데 가볍게 이런 울타리를 어차피 가볍게 만들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할 때 여기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시고 6인치 보르코로 해서 여기 밑에 일부러 철물로 귀찮거든요 이렇게 띄워주는 게. 근데 일부러 이 철물을 이용해서 띄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기둥이 안 썩어요.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띄워줍니다. 공기 좀 통하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띄워놔야 또 외관상 이쁩니다. 띄워서 이렇게 쭉 이제 두 개 있고요. 앞으로 한 7개? 8개만 더 하면 됩니다. 8개만 더 하면 요거 하는데 한 하나는 다 40분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한 2, 3일 잡고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빈 쪽 밭쪽하고 연결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문 해야 되고 대문 측면 쪽 해야 되고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저 혼자 짬짬이 시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셀프 리모델링 도전해 보시고요. 아,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요즘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쪽 저희 담장 보이시죠? 뒤쪽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레시피트랑 요렇게 두 개만 맡겨도 뭐 그냥 견적이 그냥 뭐 한 1300, 1400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집 전체 누르면 2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비만 들여서 대략 한 재료비 한 300에서 한 350만원? 350만원 정도에 끝내는 걸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꿀팁은 그겁니다. 보르코. 보르코로 하셔도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틴다.